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3장 묵상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육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송은 기도의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찬송만 부르기를 원한다고,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손과 발,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으로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룩한 기도, 헌신의 기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를 따라서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